진짜 이쁘죠. 뭔가 흐린데 이렇게 이쁘면. 길다 엄청. 청년다방 갔다가. 갖고 나는지 모르고 나 두 개나 시켰어. 하나는.
그냥 내가 이걸 다 왔어. 야! 뭐? 이걸 집에 어떻게 따는 거냐고. 이거 왜 줘? 언니 아보카도 좋아한다며. 뜯어줘서 내 거 사야 되는데. 뭐야, 나 이거 쓸래? 이거를 사면 이건 당연히 못 쓰는 거잖아. 야, 일단 너 여기 위에다 덧대서 써라. 그니까 찢어져가지고. 아니 내가 이거가 너무 귀여운 거야. 그래서 내가 이걸 사고 싶었어. 샀는데 1세대인 거 산 거야. 아이 멈추마. 이것도 얼마 안 해가지고 환불하면은 배송비 계속 빼면은 아니 거의 이거 소모품이어서 거의 이게 뭐. 야, 귀엽지? 귀여워. 나 저거 조금이라도 길 뜨면 바로 떼버린다 이제. 겨우 우리가 선물 주고 받을 수 있는 건 이거 밖에 없다. 힌트를 주겠어? 뭘 주겠어? 언니 마음 잘해. 이거 그러면 따로 하나 시켜줄게. 아이고 내 앞접시. 근데 약간 이렇게 익어야 되는 걸 좀 밑으로 내려고 갔어. 우리가 스스로 순환을 시켜줘. 순환? 그러고 이제 호흡하면서 소화 이런 거. 제정신이구나 아까 우리가. 그래도 하나 들었네 언니. 안 졸고 들을 수 없는 강의일까 그게? 이제 하나 더 남. 그리고 이걸 들어도 5개가 남았다. 아 오늘 강의 진짜 많지. 우리에게는 월요일까지가 주말이잖아 알지? 맞지. 맞아 우리 이제 반 온 거야. 이제 일주일 만에 또 반을 더 와야 돼. 우리 이제 36차신가까지 아니야? 그러면 수학이 다 들으면 다음 주 월요일이잖아? 근데 수요일에 시험이야. 그 심지어 수요일에 수학이 아니야. 그게 더 오바야. 이틀 컷해야 돼. 그럼 후기는 하루 컷해야 돼. 반납을 컷해야 돼, 반납을. 후기 전날은 같이 죽자. 그냥 11시에 우리 고정석 해놓고. 사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거고. 이거는 몬스터입니다. 중간고사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걸로 버텨보도록 할게요. 아.
안녕하세요. 내 건 이번 주에.
자, 그러면 우선 인사하고 시작할게요. 저는 수학인회과 이렇게 만나면서 반가워요. 대면으로 줌으로 회의를 하려고 내가 오늘 마음먹고 오늘은 한 50분 정도 강의할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은 친구랑 같이 공부를 하러 갑니다. 한 8시간? 10시간 정도 공부를 할 것 같고 지금 친구랑 학교 후문에서 만나기로 했어요. 그리고 스터디 카페를 가서 제가 원래 다니던 스터디 카페가 있거든요. 거기를 가서 같이 공부를 하다가 아마 떡볶이를 먹을 것 같아요. 주목적이 그게 된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공부를 하고 친구랑 같이 들어오려고 합니다. 안녕. 나도 꽃 보러 가고 싶어. 진짜 꽃. 아, 가자. 아, 아니. 자기 전에 이렇게 내일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앉으면 바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두고 자거든요. 그냥 오자마자 가방 던져놓고 자버리면은 내일 또 이렇게 짐 두고 펼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되도록이면은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자는 것 같아요. 그래야지 내일 아침에 앉아서 그냥 바로 강의 듣고 노트북 펼쳐가지고 바로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두고 자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만약에 아침에 막 뭐 준비하고 씻고 막 노트북 펼치고 노트 펼치고 막 한 계획도 생각해야 되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그 전날 밤에 자기 전에 딱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바로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두고 자는 것도 추천드릴게요. 그냥 소소한 저만의 방법이었습니다. 그럼 전 잘게요. 안녕.
이러면서 맞아, 못 입긴 해. 심지어 노래가 엄청 감성적이어가지고 지금 공 이런 빨리 저거 보고 있다고 말해. 언니가 말했죠. 킹덤 2 히어리 진짜. 헐. 오, 와, 개이뻐. 노래가 솔직히 너무 오바야. 진짜. 아, 노래 진짜. 스프라이트 광고 같아. 아, 너무 축제 가고 싶어. 나도. 나 고려대 때, 고려대 때 왔었는데, 축제 때. 아, 진짜. 그때 대박이었어. 블랙핑크랑 하이라이트랑. 진짜? 한날에. 미칠랭키 그날 다. 스타일링 잘했다. 소유 목소리가 갑자기 확 듣고 싶지 않아? 나왔으면 좋겠어. 진짜 공감 들어야겠어. 진짜 정말 너무 좋아. 신나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야? 맞아. 혼자 앉아있는데 계속 조지 이러면서 약간 포인트 안무 살짝 맞아 러빙 유 나오면 이런 거 애플 펜슬에 이렇게 와 노래 진짜 잘한다. 진짜